시편 23편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순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150편 시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송을 합니다.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노래하면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동받는 시편 23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다윗은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안락함과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 속에서 찬송을 지은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결코 행복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났을 때 비참한 신세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편 3편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비난과 심지어는 저주를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자처럼 담대해졌습니다. 그 상황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양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눈이 대단히 나빠가지고 3m 이상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의 물을 찾는다든지 길을 잃었을 때 집으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아지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고양이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자신을 무장시키고 자신을 방어하지만은 양은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왔던 길도 못 찾아갑니다. 양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도 IQ가 가장 낮은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양이 겁이 많습니다.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 놀라 도망칩니다. 양 한 마리가 깜짝 놀라 도망치면은 다른 양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길을 따라서 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겁 많고 우미한 양이지만 좋은 목자, 튼튼한 목자, 안전한 목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교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겁 많고 우매한 양이지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절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전에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과정,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도착하기 전에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도착지가 아닙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의 목적지고 도착지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가정 문제로, 인간관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하는 지금의 그 어려움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골짜기만 통과하면, 사망의 골짜기만 통과하면, 이 시련만 통과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을 찾아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양떼를 험한 골짜기로 인도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떼를 안전하게 이끌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험한 골짜기를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통과하지 않으면 푸른 초장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양떼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양들을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여러분들을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대체로 네 가지를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우선 동물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입니다. 엽낭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먹을 식량을 준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투석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끈에다 묶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졌던 바로 그와 같은 물맷돌을 준비하고 다닙니다. 악한 짐승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쫓기 위해서 돌멩이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사절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위한다고 하는 말은 안심시키다 위로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떼들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오직 세상 소리만 세상 말만 감고 와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세미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양이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긴 지팡이는 길고 끝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양이 골짜기를 지나다가 빠지면은 그 긴 지팡이 구부러진 이것으로 해서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확 걷어내는 겁니다. 달력 같은데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의 긴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짚고 그 끝이 구부러진 것은 요술 지팡이가 아니라 양들이 빠졌을 때 목을 딱 걸어서 이렇게 잡아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구부러지게 만든 겁니다. 목자는 자기가 가까이 양 곁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피리를 불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막대기로 바위를 두들기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 곁에 있으니까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양들이 안심을 합니다. 피리 소리를 듣고 노래 소리를 듣고 막대기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아 우리 주인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가 마음껏 내가 지금 풀을 뜯어먹고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는 다른 짐승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내 양들을 위협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목자의 막대기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양은 안심하고 누울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좋아서 눕는 것이 아니라 거기 바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환경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은 바로 여기에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붙들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적을 공격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도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목자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안심시켜주기 때문에, 위로해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적이 나타나도 목자가 지켜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해치려는 들짐승이 나타나면 물맷돌을 던져서 물리치고 양을 보호합니다.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는 나무로 만든 공동의 철을 입힌 것입니다. 들짐승이나 도적들과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어떤 원수가 있어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신다고 했습니다. 상을 베푼다는 것은 잔치를 베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원수 눈앞에서 잔치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 앞에서도 음식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러게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의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잔이 그리 아름답고 크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허락하셔서 내 인생의 잔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기에 넘치는 것일까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는 것은 원수 앞에서 다윗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손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은 그 손님을 귀한 손님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원수들은 전부 다 쓰러지고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그런 완성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 바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인데,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는 목사로,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온갖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잔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무엇일까라고 생각될 때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기대감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6절에서 보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합니다. 여기서 살리로다 하는 얘기는 돌아가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목자는 날이 어두워지면 양떼들을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양우리로 다 불러드립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목자가 있는 집으로 다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문에 지팡이를 가로놓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지팡이 밑으로 한 마리씩 지나갑니다. 그때 목자는 어느 양이 들어오고 어느 양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양들의 생김새와 이름을 다 알기 때문에 숫자를 헤아리고 하루 동안 다친 데는 없는지 무슨 일이 없는지 양들을 살핀다는 겁니다. 양은 저녁이 되면 목자의 우리에 거해합니다. 만약 목자의 우리에 들지 못한 양은 들짐승의 밥이 되고 희생당하거나 또 바위틈에 다리가 끼었다든지 아니면 죽었다든지 그러면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99마리 집에 있는 양보다 한 마리의 길이 된 양을 찾아 나선다. 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목자의 양 우리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에 거해하고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면 양들은 목자의 우리로 돌아오듯이 양들은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 앞에 삽니다. 이것이 양이 사는 방법입니다. 사자나 늑대는 짐승을 잡아먹고 살고 소나 나귀는 일하면서 주인이 주는 풀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보고 삽니다. 양이 사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양이 뒤집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뒤집어졌다가 바로 일어나면 살지만 한나절 정도 일어나지 못하면 양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어떤 때 뒤집어집니까? 털을 깎지 않고 길어지면 양이 쉽게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털의 무게 때문에 비를 맞으면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털에 흙이 많았다든지 배설물이 많이 묻었다든지 벌레들이 많다든지 가시덤 불까지 붙게 되면 점점점 털이 무거워져가지고 쉽게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털을 깎아야 합니다. 욕심에 털을 깎아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 같은 언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 다니다가 시험당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털을 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털이 너무 많아서 무게 때문에 뒤집어져가지고 일어서질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시험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살이 찌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피디해지면 뒤집어져서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둥거리다가 결국 죽게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디해지지 않도록 영적인 운동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섬기도록 그런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비대한 살을 좀 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영적으로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쓰러 뒤집어져가지고 버둥거리다가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은
특별히 평평한 것보다는 우묵한 곳을 좋아하는데 우묵한 곳에 눕다가 뒤집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데나 누워서는 안 됩니다. 잘못 누우면 뒤집어집니다. 아무데나 앉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사는 방법입니다. 이 자리가 악인의 자리인지 죄인들의 자리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우묵한 곳 여기가 편하다 하고 눕다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걷다가 발을 잘못 헛디뎌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잘못 가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잘못 가다가 죽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야 안전한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무서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윗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죽음 위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와 질병과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도 얇아서 스치는 눈빛에도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질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걱정과 염려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와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눈앞에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은 고집이 세고 나약하고 성질이 급한 동물이지만 근데 양에게 하나 칭찬할 만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귀가 밝다는 겁니다. 뭐가 밝아요? 귀가 밝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벌떡 일어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양은 사람과 달리 귀가 발달되어서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소리를 구분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내 영을 죽이는 악한 마귀의 음성인지, 힘없고 음미하고 나약하고 고집이 세고 성질이 급한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세상 소리만 잔뜩 듣고 와가지고 설교 끝나면 언제 그런 설교 했는지 싹 잊어버리고 온통 죽이는, 자기도 죽고 세상 다른 사람도 죽이는 세상 소리만 가득 풀어놓고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권사로서, 집사로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든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과 타인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여러분이 살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자가 아니면 양들은 순간 흩어져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달콤한 이야기를 해도 내 영을 죽이고 내 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목자를 여럿이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목자를 두는 것이 아니고 돈도 목자로 생각하고 권력도 목자로 생각하고 사람도 목자로 생각하고 능력도 목자로 살아가고 자기의 삶의 경험도 목자로 믿고 그러니 돈이 말하고 권력이 말하고 자기 경험이 말하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고 하니까 이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따라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망설이다가 결국 사자에게 먹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게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목자를 너무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주라 부르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양의 분인데도 우리는 그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길이라 부르면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 걷지 않습니다. 주님을 진리와 생명이라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 지치고 어려울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험한 세상, 위험한 파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오늘 군입대하는 이진서와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